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중형 조선사 4사 모두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수주를 달성하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중형 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 사업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중형 조선사 전체론 2020년 대비 약 3배,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2019년 대비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. 특히 대선조선은 구조조정 완료 이후 22만 7천 CGT를 수주해 직전 2년간의 수주 실적을 초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. 또 대한조선은 15척을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를 이미 9월에 넘어섰으며 K조선의 경우 지난해 대비 4배 가까운 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.